안녕하세요. 대적파십니다. 오늘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안 키려 했는데 의지할 수가 없네요. 아마 내일은 못킬것 같아요. 오늘 집에 좀 일찍 뭐 일, 집에 일찍 그런 게 아니고 아침에 일이 그냥 엄청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뭐 시간 여유가 많네요. 근데 지금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외국인 친구가 보자네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공략 방송을 좀 빨리 찍으려고 해요. 지금 채팅창이 보여야 되는데 오시는 후딱 해버릴까? 뭐 벌써 한 분이 들어오셨네. 오늘 두 분이랑 집에 좀 일찍 뭐 채팅창이 왜안 보여? 응? 실시간 대시보드는 뭐야? 뭐 잘못 눌렀네. 잠시만요. 당황하지 마세요. 보인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리 켜진대요? 켜진 것 같네요. 지금 시청하신 네분 감사합니다. 자, 장비 파밍도 또 했고요. 두탕 뛰었죠. 어제 밤새 돌리고 오늘도 집에 오자마자 또 돌렸어요. 응? 뭐야? 졸업이 떴네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졸업이죠. 힐러용. 와, 좋다. 반 끼면 되겠다. 이건 별로고. 오, 이것도 킵해보고 일단. 요거는 별로고. 요것도 이거 참 상태면 잘 붙었는데 힐러기 써서 버려야겠네요. 와, 안녕하세요. 부계정님, 콩진호님, 가세정님, 백명숙님, 반가워요. 오늘은 예, 공략 방송 하려고 합니다. 플러스 신규 레이드 장비 세팅. 예, 덱 상담은 내일이나 오늘 밤에 한번 해볼까 해요. 이따가 나가봐야 돼서. 예, 낮에는 오랜만에 키네요. 저번에 한번 공략 방송 찍고. 오늘은 최종 공략인데요. 10회차까지 가겠네요. 자,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쪽 준비했습니다. 약간 짜잘한 것들 다 정보 받아서 하려고 해요. 제목이 걱정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덱 상담은 지금 방송에서 힘들 것 같고요. 저녁 약속 때문에. 네, 채팅창은 보고 있으니 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공략 방송 진행할게요. 오늘 공략 방송 주제는요. 첫 번째는 악세 순이나 칭호 순이, 그리고 두 번째는 증명의 탑은 아마 안할것 같고요. 네, 증명의 탑은 너무 오래 올릴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텍스트로만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증명의 탑을 이미 55층까지 깨서 그게 더 문제죠, 지금. 증명의 탑을 이미 깨버렸어요. 55층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저층을 제가 공략을 할 수가 없네요. 56층까지구나. 56층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소환사로 직접 레이드 돌아보기는 이제 일정에 보시면 제가 아직 예 성장하기 바빠가지고 네 마침 안 했거든요. 어딨지? 레이드. 여기 보면요, 코모도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죠. 라그나로크. 그 지금 이 업적을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즌 1만 차근차근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딨니? 네 번째는 도던 자동 사냥터. 이거는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덱을 꾸려서 저 마침 다 있거든요, 피스가. 다섯 번째는 뭐 사제 플러스 7테랑으로 아레나 돌기. 이건 다음 주에 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약한 애들 골라서 잡아야죠. 챈도 딜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리고 추천인 보시면 이제 추천인이 이제 모든 분들이 1500 로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그건 공략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중에서 알려주신 건데 스토리상 타이탄 패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타이탄들을 재료로 쓸지 아니면 뭐
요번처럼 직업별로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타이탄들로 배양을 하게 되면 타이탄의 재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매우 지금 상황이 좋은 편이죠. 타이탄이 좀 많으니까 안 갈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는 신규 분들에게 주의점. 처음 할 때 초월 아크보다 폐양이 더 좋은 줄 알아서 다 갈아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공략도 대충 말하려고 합니다. 그 아홉 번째는 해외에서 별대 유저 하시는 분들, 애플 국가 설정이라든지 뭐 안드로이드 APK 추출 대략적으로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직접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안녕하세요, 조상훈님, 갓레스 드래곤블레이즈님 반가워요. 추천인 셀프로 예, 저도 했었어요. 추천이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는데 그냥. 추천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뭐야? 추천이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예, 어떻게 뭐 뜨겠죠 어딘가? 자 일단 잘 모르겠네요. 하이오 드래곤 블레이즈. 제가 지금 네 급하게 정보 수집하고 네 생방 키는 거라서 드래곤 코트 네. 하 그래도 지금 레이드 파밍이 뭐 꽤 많이 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략 방송부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략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채팅은 못 읽겠지만 조언 주시면은 바로 적용합니다. 네, 채팅은 제가 아마 못 읽을 건데요. 얘기해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테스트. 아, 펩시콜라 한 사발 하고요. 코카가 아니네. 아, 어제 치킨 먹다 남은 거죠. 웬만하면 탄산 안 먹으려고 하는데 내일 한번 치과 가야 되겠어요.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치킨 먹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이빨은 아니고요. 아우 뭐 초보시라니요. 잘 하시는데 제가 초보죠. 자 화면을 열어야겠다. 아아 별대 3년차 짬이랑 나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 그래요?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죠. 전 중간에 1년 넘게 접어가지고 전 중간에 1년 접었었지요. 그래서 네 도움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해요. 받은 만큼 베풀자. 치킨 전 어제 DDD 치킨인가 먹었어요. DDD였나? 순살 먹었었습니다. 짜라란. 자 그러면 바로 진행 랭커가 되시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랭커를 한번 가보고 싶죠? 자 그러면 덱상 진행 해볼까요? 아 맨날 덱상 가면 헷갈리네. 잠시만요. 공략이요. 아 물을 마셨어야 되나? 트름이 나오려네. 오 1년 조금 넘었어요. 많이 하셨네요. 전 중간에 접은 값 치면 거의 1년 반 2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번엔 그냥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아 맞다 세팅부터 하고 해야겠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세팅 안 했네. 잠시만요. 세팅을 좀 해야겠어요. 액세서리를 좀 빼놔야겠네. 보여드려야지 그냥. 어디 갔니? 미리 액세서리 빼고 있죠. 고독한 알파인. 그리고 지금 끼고 있는 게 뭐지? 창고에 여기 있다. 자, 액세서리 빼고 있죠. 자, 빼버리자. 자, 액세서리 다 순위. 얘들은 뭐니? 창고에다 버리죠. 걸리적거리네. 13일 차세요? 예, 네, 충분히 빠르게 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공략 진행해 보겠습니다. 액세서리 여기 됐고. 아, 이놈의 원숭이 진짜. 아우, 저걸 33만 주고 3개 샀으니 요거나 살걸. 누가 알았나요? 저 당시에는 저게 있었으면 파밍이 빨랐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합니다. 물 한 번 더 마시고
오, 축하드려요. 888렌 축하드립니다. 뒷다 안 오른다. 네, 축하드려요. 아, 전 이제 네, 공략 찍어야 돼서 보기 힘들 거예요. 둘 다 800 넘으시네요. 덜덜. 저 아직 700, 670인데 대박.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공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이자 더 다시 할래. 너무 이상했어 멘트가. 아, 이거 대본을 적었어야 했는데 안 적었네요. 아, 침 삼켜야 돼. 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오늘은 별이 되어라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공략은 이제 악세 순위나 칭호, 그리고 소환사, 직접 레이드 돌아보기, 그리고 뭐 도전자 던전, 뭐 자동사냥 구간, 그리고 추천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타이탄 폐항 준비, 그리고 이제 신규분들이 주의할 점, 뭐 폐항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초월 아크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알려드리고, 해외에서 별대 유저 하시는 분들, 애플 국가 설정, 그리고 안드로이드 APK 출출 다 공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칭호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빛나는 순례자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데, 빛나는 순례자가 왜 좋냐면 아군 스킬 공격이 2%, 공격 속도가 21% 증가해요. 이게 통합 랭킹으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없으시면 이제 옛날에 랭커였던 사람들만 있던 이런 게 있거든요. 찬란한 별을 꿈꾸는, 그리고 아, 얘가 아닌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는데, 순위를 보시면 뭐 이렇게 지옥의 기사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천일의 약속도 있고 뭐 지옥 기사 이런 게 있는데, 웬만하면 파밍할 때는 지옥 기사 같은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나이트메어로 클리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저도 한 3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빛나는 순례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구하기가 어떤 요긴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순위를 따지면요, 빛나는 순례자 약간 아군 스킬 공격력 증가에 공격 속도 있는 요런 게 1순위고요. 일단 이게 랭킹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지옥기사 있으시면 지옥기사 추천드리고요. 지옥기사가 있으시면 지옥기사 추천드리고, 만약 그것도 없고 옛날에 뭐 이런 뭐 찬란한 별을 꿈꾸는 이런 걸 구했었다 그러면 이런 걸 추천드려요. 웬만하면은 공격 속도 있는 게 좋고요. 그것도 정 없다 하면은 이제 지옥령 탐구자, 벨페고르죠. 벨페고르는 솔직히 얻기가 쉬워요.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 이런 게. 그나마 이거를 기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뭐 무기 공격력이 찔끔 올라봤자 티도 안 나거든요. 천일의 약속보단 차라리 뭐 천일의 약속이 낫긴 한데, 이거는 있는 분들만 있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격 속도가 붙은 것들이 가장 1순위입니다. 뭐 지옥기사나 랭커는 공격 속도가 30인데 이건 21밖에 안 되는데 왜 좋냐? 아군 스킬 공격이 2% 증가가 은근히 꿀이기 때문이죠. 구하기도 쉽고요. 자,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획득 방법은요, 현재 그 찬란한 별 같은 거는 이렇게 아레나 같은 거를 하시면 보상에 이렇게 칭호가 있죠. 근데 이런 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찬란한 얻은 건 옛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옥 기사는 나이트메어라는 게 있어요. 네, 도전제 협곡 가시면 나이트메어가 있는데 저도 지금 3층밖에 못 겠죠. 자동으로 돌려놔서 클리어 보상해 보시면 7층을 클리어하시면은 이제 공격 속도랑 파워, 크리티컬 파워가 있는 최대 무기 공격력까지 있는 2층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얻기가 힘들죠.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통합 랭킹이죠. 저는 지금 1.83%인데요. 아마 떨어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상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빛나는 베리시나 아군 스킬 공격력 증가, 일반 공격력 증가, 뭐 공격 속도 증가 이런 게 있죠. 근데 저희가 노리는 건요, 10%입니다. 15%. 뭐 20%는 쓸모가 없지만 조금만 노력하고 웬만한 거 있으면 15%까지는 쉽거든요. 네, 15%까지는 이 칭호를 따시면 돼요. 이게 왜 좋냐면요, 지금 저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3%까지가 똑같아요. 2%가 돼야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웬만하면 2% 노리면 좋지만 2%나 1%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15%부터 네, 뭐
5퍼, 3퍼, 10퍼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빛나는 순례자를 꼭 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합력인 15퍼는 매우 쉽게 달 수 있어요. 아레나나 뭐 길드 뭐 이게 포함되는 게 월드보스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레나, 벨페고르, 태그, 요새전 그리고 길드 컨텐츠까지만 포함이 되거든요. 통합 랭킹에 이 요것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길드를 조금 좋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좀 활성화된 곳 가면은 길드 랭킹이 저희는 이제 길드 랭킹이 0.47%죠. 걷다가 제 퍼센트는 3.27%, 개인 점수가 2000점이죠. 이런 걸로 해서 매우 손쉽게 통합 랭킹 15%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낮은 길드들도 네, 꽤 좋거든요. 왜냐면 1인 길드들이 많아서 1인 길드들은 퍼센트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레나 대전, 뭐 태그 매치, 벨페고 이런 걸로 해서 통합 랭킹 칭호 이게 1순위입니다. 왜냐면 아군 스킬 공격력 증가가 이제까지 없던 거예요. 그래서 통합 랭킹 15%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월보 포함이라시네요. 큰일 날 뻔했네. 역시 방송을 켰어야 돼요. 월보 포함이라고 해요. 아, 월보가 포함이 되는구나.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오 진짜네. 저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요번에 벨페고로 뭐 시드라 이랬네요. 에레보스는 13%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아 길드 컨텐츠가 오히려 미포함이네요. 대신 비율이 PVP랑 월보 비교하면 PVP가 압도적이라 하네요.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라이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알려준 사람이 나쁜 놈이었네. 이거 보니까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데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도 시행착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분은 네, 콩진호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칭호 순위를 봤으니 악세 순위를 봐야겠죠. 악세 같은 경우는요 현재 1티어는 코인 상점에서 할 수 있는 이 시공의 검투사예요. 이게 딜러한테 가장 이제 저희가 게임 내 재화로 루비가 아닌 재화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액세서리죠. 그리고 현지를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죠. 최고, 최상 비교가 불가하죠. 네. 이게 보기에는 여기는 스탯이 없어 그렇지만 이 3세트를 맞추는 순간 공격 속도가 100, 즉 하나당 33.3 증가하고 파워 건통은 뭐 260가량, 270가량 올라가고 개당 보스 주댐이 개당 7% 한 대략 한 8% 올라가고 크리티컬 파워가 110 아 크리티컬 증가가 110이고 크리티컬 파워는 500? 한 490 가까이 올라가네요. 무기 최대 공격도 18,000 역대급이죠. 네, 크리티컬 파워가 비교가 안되죠. 이게 최고의 제어인데 여기는 크리티컬 파워가 500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한 세트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추석으로 하나를 풀었으니까 두 개만 더 사면 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더 사야 돼요. 자 그리고 혹시 이게 없고 옛날에 이 기사단이 있다면 이 기사단조차도 여기 있는 이 코인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물론 적중이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네 무조건 좋죠. 어떤 파밍도 가능하고 하지만 전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는 혹시 있으시면 네 그 모험가 반지 대신에 쓸 수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험에서 가장 구하기 쉽다는 이제 재화가 필요 없고 신발만 소모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제 고독한 알파미 귀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시공의 수화자도 이게 코인으로 한 건데 이건 웬만하면 이제 크로노스한테 끼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는 안 사는 게 추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코인 상점을 가서 보시죠. 코인 상점 가시면 이제 장신구에 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공의 검투사 귀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시공의 목걸이 있는데 시공의 목걸이 이제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벨 140 되면 또 새로운 장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코인을 모으는 게 낫고요. 지금 당장 써야 되니까 딜러들한테만 이걸 한 두 세트 정도 둘에서 세 세트 정도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까는 못 보였던 뭐 준비된 모험가의 반지는 고대용이 하나 있으시고 이제 뭐 나머지 두 칸이 비잖아요. 그럼 이건 골드 획득량이 증가되고 뭐 경험치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한 두 개 정도 사가지고 끼시면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공격 속도가 있다 하더라도 네 절대로 네 딜러들한테는 끼지 마세요. 요즘 보면 딜러들한테 이걸 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좋아요. 차라리 진짜 모험에서 오는 게 훨씬 좋아요. 저 공속 19잖아요. 제가 모험에서 파밍한 거는 최대 22입니다. 구하기도 매우 쉬워요. 그래서 적중에 크리티컬 그리고 체력까지 증가하죠. 저 악세는 어디서 구하냐. 세계수의 영혼 시즌4 지역이죠. 아스가르드가 시즌5 시즌4 지역에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세계수의 가지 여기서 빨간색 방 가서 구하시면 돼요.
보상해 보면 고독한 알파함이 귀걸이겠죠. 이게 현재 구할 수 있는 모험지역 최상급 귀걸이입니다. 시즌 5는 안 줘요. 나쁜 놈들. 네, 네 여기까지 악세까지 공략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레이드를 돌 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아직 그 여러분들 루비 작할 때 어떡하냐고 여쭤보신 분들 많은데 직접 보여드리려 해요. 자 레이드를 보시면요, 이게 소환사 만들고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뭐 클리어 횟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루비 직업 업적이죠. 직업 각 직업별로 할 수 있는데 다른 킹은 다 깼어요. 근데 얘가 남았어요. 그래서 시즌 1만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즌 1은요 이렇게 시즌이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시즌 5 이런 식으로 해서 모험을 어떻게 두냐면요, 여기 코모도 페어리어 레벨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스톰 타일런드 아 타일런트 그리고 정글 퓨리 그리고 블랙 마운틴 그리고 데스크라운 진 데스크라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깨야 돼요. 뭐 위에서부터 뭐 아무거나 무작위로 하면 안 되고요. 순서대로 뭐 만약에 시즌 2면요 뭐 화염의 피닉스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심연의 아큘러스 아 추억이다 황천의 벨무트 라그나로크 진 라그나로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라그나로크나 뭐 어딨니 해방된 라그나로크 그리고 타락한 라그나로크는 특별한 티켓이 필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울티메이트 장비가 있죠. 타락한 라그나로크 아직도 쓰시는데 이제 별로 안 좋습니다. 요런 것들은요 요런 식으로 호레스 같은 데 가시면 기타에 그러니까 이 레이드 제외한 나머지를 하시다 보면은 일정 확률로 이 도전권을 줘요. 이거를 구매하시면 돼요. 구매하시면 하나당 한 번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드랍률이 울티메이트 두 개, 트리플 S 두 개, 그리고 더블 S급 두 개 이렇게 무조건 고정적으로 떨궈요. 그러니까 33% 확률로 거의 무조건 울티메이트를 먹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얘네는 장비 안 맞춘 거 추천드려요. 이걸 설명한 이유는요, 이제 아스가르드도 이제 울티밋 장비가 여기 뜰 거예요. 아마 지금 모험 지역이 두 개가 더 열릴 것 같은데 시즌 1처럼 여기랑 여기 아마 이쯤에서 아마 레이디가 새로 뜰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울티밋 장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법은요 뭐 마저 설명드릴게요. 그냥 귀찮지만 솔직히 귀찮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레비아탄 그리고 귀찮지 않아요. 네 말씀할게요. 그 디스가엘 그리고 프로즌 타일런트 그리고 파메르 라그나로크 그리고 해방대 라그나로크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시즌 3 지역도 수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보레아스 다음에 노아스 미노스 호레스 그런 다음에 타라칸 라그나로크 하시면은 루비 수급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시즌 5 같은 경우는요 아르고스를 하신 다음에 벨로스 그리고 메가펜테스 현재 최고의 장비를 떨궈주는 메가펜테스죠. 심심하니까 하나 뽑아볼까요? 뿅뿅뿅 뿅 헐 네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시즌 1 처음부터 뿅뿅 사람들이 매칭이 될까? 고대 파티인데 매칭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잠깐만요 여러분 매칭이 되긴 될까요? 지금 방송 중인데 됐다 다행이네요. 지금 누가 루비작을 하고 계신가 봐요. 아 목마르다. 자 코모도 페어리 차 옛날에 이거 장비 파밍하려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젠 쉽네요. 옛날에는 진짜 데스크라운 장비 맞추려고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는 뭐 필요가 없지만 한때는 저 진 데스크라운이 최고의 장비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얻을 수가 있죠. 치유 회복 건강 이런 식으로 루비를 얻습니다. 63개 왜 튕기니? 자 그럼 다음으론 이제 스톰 타일런트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 네 여기서 좋은 거 안 떠도 되는데 인벤토리 없거든요. 진짜 SS급 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런 후진 SS급이라도 모아두시면 장비 강화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야 지연시간이 초과했다. 큰일났네. 됐다 폐왕모 뭐 그렇단 말이지. 네 직접 돌고 있죠. 하도 이게 어떻게 돌아요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침 제가 또 루비장 안에 나서 직접 돌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땅에 발을 들여놓다니. 한방 톡 치니까 죽죠. 지금 사제가 방랑사제네요. 레벨 24. 네. 네? 뭐야? 아 이거 컴퓨터예요. 컴퓨터. 방랑은 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어쩐지 레벨 24인데 진짜 쎄 보이더라. 잠깐만. 저 루비 줬나요? 나 지금 치매가 걸렸나? 잠시만요. 줬죠? 카톡 오는 거 확인하려고. 아, 잠깐만. 진짜 돈 거 맞죠? 맞는 거 같은데? 네, 맞죠? 네, 루비 받았죠? 저 혹시 방금 루비 받았나요? 스톰 타일런트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매칭이 안 되면 방랑사제라는 게 떠요.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매칭 안 된다고. 특히 시즌 1에서 4까지는 혼자도 잡습니다. 네. 아, 떴군요. 정글퓨리 참 멋있죠? 네, 도마뱀의 저 용이야? 도마뱀이야? 아무튼 네, 드레이크 같이 생겼네. 발은 근데 독수리네요. 뿅뿅뿅.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주황색. 네, 방랑사제가 제 강화 아이템을 뺏었어요. 이렇게 루비 또 얻고요. 갸꿀. 자 그리고 자 이제 블랙 마운틴. 크,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배경 보세요. 우후, 옛날에 무서웠는데 이제는 뭐 그냥 시시껄껑 방랑하는 애들이랑 하고 있죠. 원래는 방랑사제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옛날에 없었어요. 시즌 3때 생겼나 4때 생겼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연 시간 초과되면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그 길드원이나 카페에 부탁해서 루비작 하는데 같이 도와주실 분 이해됐어야 돼요. 네. 생긴 지가 이게 조금 되긴 됐는데 한 2년 정도 됐냐. 2년? 1년인가 2년? 아까 그 넘어진 애가 좀 더 커졌죠? 산의 전기를 더럽힌 자들 물러나라 했는데 지가 죽었죠. 네. 야! 하고 죽죠. 자,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이거 안 눌러도 돼요. 제발! 네. 와, 신발 풀세트네요. 뾰롱. 102개. 짭짤하죠? 저 이거 솔직히 이거 마저 다 하면요. 네. 루비 2만 개 넘습니다. 자, 데스크라운. 크, 이거 보세요. 얼마나 묻죠? 별대 월보 3만 시대죠. 네. 이때 당시에는 억 단위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몇만 막. 옛날에는 또 컨트롤이 됐어요. 분돌궁이 이제 월드보스에 섰었는데요. 아, 월드보스가 아니. 네, 월드보스요. 그걸 빨리 누르고 컨트롤 맞춰서 하면은 뭐 점수가 좀 더 오른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랭커분들은. 월드보스 할 때 사제 아니면은 분돌, 분노의 돌진 지금도 쓰죠. 직사되는 거. 옛날에 직사 아니었고 방어도가 깎이고 기절이 걸렸나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방어도 깎이고 기절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월드보스한테 써서 했던 게 있네요. 제가 데스크라운이죠. 네, 지금 트리플S로 저희가 간간히 보는데 바로 죽여버렸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 색깔 아이템 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벤트가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 우와! 이야 방송각이죠. 네, 이 구대기 네, 좋은 아이템 얻었죠. 네, 여기 정수 올래. 어? 정수 여기. 예, 여기 파는 거죠. 네. 네, 버스터 오브 산 게 아니고 얻었네요. 지금 버닝 타임. 아, 지금 버프도 없는데. 레이드에서 고급 장비 때는 버프도 없는데 생짜로 얻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진 데스크라운. 한때 이게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장비가 최상급이었어요. 요 멋있게 생겼잖아요. 이때 이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갖고 싶은지. 그땐 드랍률도 오지게나. 아, 착한 얘기. 드랍률이 진짜 낮았어요. 자, 토악질러 정도 진짜 낮아가지고. 가이드. 네. 자, 진데스 크라운. 되긴 되는 거야? 튕긴 고얌? 무얌? 뭐여 이거 계속 걷기만 하고. 당당하게 걷기 끄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잠시 그 방송상 삐. 네. 지금 설정이 안 좋았네요. 별대가 진데스크라운 저 한 방이면 죽는 건데 로딩이 너무 기네요. 어 이뻐. 미유 빨리 뽑아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저것도 빨리 갖고 싶다. 아크바스트. 자, 그러면 바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방랑이 너무 뜨면요 컴퓨터로 의심을 해가지고 자꾸 튕겨요. 근데 뭐 오래 한 것도 아닌데. 자 다시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걷기. 저게 바로 사제 캐릭터 거예요. 사제. 옛날 사제. 이젠 보기 힘들죠. 지금 채팅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공략방송이라 죄송합니다. 네. 사제가 낙처. 네. 자 지금 보면요. 오 됐다. 어우 안 튕겼다. 미유. 너무 뽑고 싶다. 태양 중에 유일하게 없죠 제가 지금. 도적 아크가 없어가지고. 이럴 자서 크리보스는 아크 뽑을까. 아 네. 자 이제 용갈이 나오죠. 이게 원래 데스크라운이 스킬 쓰면 나오는 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데스크라운이 이걸 변했다는 설정이었던 걸 기억해요. 네 한방에 죽죠. 네. 뭐 때리지 않았어요. 사제가 지금 종 살짝 들고 있는데. 자 어디에 빨간색이 있을까요. 여기다. 내일은 13일 금요일은 아니죠. 네. 아까 빨간색이 뜬 게 진짜 잘 뜬 거죠. 뾰롱. 뭐 루비에 덜 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파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즌별로는 따로기 때문에 뭐 순서대로 굳이 1부터 4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1부터 4까지 하는 게 까먹지도 않고 좋겠죠. 네. 이거 화면 피닉스 하면 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소환사로 직접 레이드 돌아보기 했고요. 이렇게 루비 수급을 각 직업별로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각 캐릭터마다 그러니까 각 캐릭터가 예를 들어 뭐 다섯 개다 전사가 다섯 개다 하면은 다섯 개가 다 각각 돼가지고 하스작이라고 하루에 트리플 S 하나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젠 그런 거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업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이 하스작도요 한 2년 됐을 겁니다. 2년 1년 반에서 2년 시즌 3때 없어졌으니까 시즌 3 생기기 전에 없어졌나 그랬어요. 자 이번에 첫 번째 1바 아 2바 할걸. 지금 명핫3님이 드셨네요. 전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자 이제 루비 보상이 엄청 점점 세지죠. 네. 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공략 하겠습니다. 도던 이제 도던 자동사냥 하려고 해요. 지금 이게 시즌 2 지역이죠. 네. 최신으로 바꿔야지.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관 그 뭐야 이거 배경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즌 4 파타 있네요. 뾰롱.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타 또 한때 파타가 그렇게 셌거든요. 요롱요롱요롱 얘 누군지 까먹었어요. 벨스 나오는 지옥의 벨 소리. 네. 자, 다시 바꿨고요. 이게 공략 방송입니다, 여러분. 자,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도전자 던전을 직접 돌아보려고 해요. 악세사리를 자동 사냥이니까 네, 고대 용으로 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장비를 맞춰 버려 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방법은 네, 여기 있는 도전자 스킬을 싹 다 빼버리면 돼요. 도전자 스킬은 초기화를 라이브로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계시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차이가 엄청 크죠? 이걸 다 빼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도전자 선전은 자동사냥 추천은 7층 네,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해야겠다. 자, 7층 추락한 유적지 추락자의 유적지 그리고 9층 지금 자동사냥 추천 보여드린 거예요. 잊혀진 유적 그리고 11층 안개지대 그리고 19층 그나마 이게 다 쉬운 것들이거든요. 네 샤벨 이름 뭐야 성의 입구 그 다음에 22층 성체 그리고 다음은 바로 쭉 올라가요. 이 가운데는요 네, 쉬운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뚫고 뚫고 지붕 꿇고 하이킥해서 39층까지 가셔야 악몽의 산길. 저도 여기서 파밍해요. 여긴 승률이 100%거든요. 여기가 편하고 저도 이 악망의 파멸의 봉인지는 승률이 대략 한 95% 정도 됐는데 5% 차이가 커요. 그 경험치도 좀 더 잃은 거고 또 동료나 뭐 정수어들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39층을 이용합니다. 이건 100%가 되지 않는 이상 안 갈 거예요. 42층은 저 돌리면은 잘 나오면은 99% 가끔 이제 대충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요. 예, 그냥 죽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42층부터 소환사, 아린, 반, 첸, 티티스, 모모. 반이 없으시면 크로노스라도 무방합니다. 직접 돌진 않을 거예요. 네. 이건 충분히 도니까요. 진영은 뭐 마음에 결속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불굴의 의지를 갑니다. 주로 불굴의 의지를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체력 몰빵, 뭐 기본 공격력, 뭐 기본 공격력 올리고 이 뒤에 아무거나 넣어놓고요. 회피 적으니까 그 일반 공격 데미지 감소 이게 매우 좋거든요. 도전자 던전 노가다할 때 이거 말고도 뭐 마음의 결속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찍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추천하는 거죠. 만약에 좀 힘들다 하면 전사를 찍으시는데 본 캐릭터 전사로 같이 돌면은 제가 돌아봤는데 129렙 됐거든요. 고귀한 기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반이나 크로노스랑 투탑으로 해서 여기 뭐 회피 찍어주고요. 지능 찍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매우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력 집중이 가장 빨라요. 왜냐면 랜덤 추뎀에다가 상당히 높고 기본 공격력 증가가 3개나 있죠. 그래서 2개였다 찍고 공속 하나 10 찍고 이러다가 기본력 한 3 정도 하면 충분히 좋습니다. 앞에는 찍을 필요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화력의 지원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고정 피해죠. 스킬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얘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진영들은 키워놓으면 두고두고 쓰니까 꼭 다 30레벨 찍길 바래요. 지금 많은 것들만 딴 것들은 거의 안 씁니다. 뭐 일제 사격 같은 거나 뭐 그 다음으로 진영 좀 그 진영 공략하겠네 이러다가 그 다음으로 뭐 일제 사격 정도는 뭐 원래 켈베로스에서 필수였는데 지금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기본 공격력이 44%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좋죠. 신속한 반격은 받은 데미지 반사인데요. 이제 안 써요. 네, 아예 안 써요. 옛날엔 이거 아니었으면 사냥을 못할 정도로 너무 좋은 진영인데 이제 안 쓰죠. 가혹한 돌파는 옛날 켈베로스 할 때 이제 이게 흡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혈로 해서 쓰려고 했던 거고 천상의 보호는 옛날에 샤리트를 돌 때 이게 없으면 돌 수가 없었어요. 네. 물론 빨리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수였고 인내의 기사도는 이제 고귀한 기사도는 다르게 고귀한 기사도는 아무거나 데미지를 다 반감인데 이건 크리티컬 데미지만 반감시키는데 2%가 적용되면은 한 3% 정도 됩니다. 풀템 기준. 그래서 완전 구대기 인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이 정도 키면 되고요. 뭐 용맹한 돌파, 뭐 성스러운 보호, 네, 조화의 힘, 의지의 집중은 다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네, 절대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진영도 알려드렸고 이제는 저층이 중요하니까 저층은 하나하나씩 애들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진영도 알려드렸으니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소환사 본캐로 가시면 돼요. 자동사냥은 뭐 전사 넣어도 되고요. 뭐 딴 거 넣어도 됩니다. 그만큼 쉬운 난이도예요 애들이. 지금 보시면 7층 같은 경우는요 본캐 소환사 크로노스 지금 공략 보고 있죠. 크로노스 아린 모모 아 헬리오스는 되는구나. 헬리오스 만약에 여기는 부족한 게 있다 하시면 다른 버퍼 드시면 됩니다. 헬리오스 같은 거 뭐 테티스라든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냥 추천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깰 수 있는 것만. 그리고 뭐 첸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블랙헤븐 넣어도 됩니다. 블랙헤븐 되었니? 여깄다. 요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돼요. 크로노스 앞으로 빼고 요런 식으로 가시면 충분합니다. 모모가 딜이 세니까 뭐 못 빼네요. 네, 아무튼 딜러로 해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가면 돼요. 이거를 7층 이 진영으로 이 진영과 애들로 9층 그리고 11층까지 무난하게 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9층 그리고 뭐 20층도 나쁘지 않다는데 19층, 20층, 뭐 22층 정도 공략 더 해볼게요. 자, 19층하고 20층은 덱이 똑같은데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레이 소울만 넣으면 돼요. 어떤 거랑 대체하냐면은 이제 블랙헤븐이랑 대체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가면 돼요. 아주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0층 또 이걸로 똑같이 가시면 돼요. 마지막은 22층인데요 여기가 이제 한때 모든 랭커들도 여기서 돌았어요. 확장되기 전에 22층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돌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진영은 좀 다릅니다. 좀 색달라요. 헬리를 본대게 놓고요. 구소를 도우미로 뺍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진영은 크로노스 꼭 앞으로 빼시기 좋아요. 여기 괜히 만땅 지은 거 아니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22층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막 강추드리는 그런 곳은 아닌데. 자, 한번 볼까요? 떡두꺼비가 났네요. 늑대가 나와서 되는데. 그리솔 죽어버렸네. 여러분, 그냥 테디 쓰세요, 그냥. 별로 안 좋네요. 그레이솔 죽어버렸네. 제 생각에는 19층에서 20층 정도가 노가다하기 편하실 거예요. 22층은 조금 애들이 빡세거든요. 이게 그레이솔 악강 기준이라서 지금 제 울강은 녹아버렸네요.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이게 22층을 추천한 분이 제가 22층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22층은 별로라고 했었는데, 이거 왜 추천한 거지? 일단 부활 안 하고 해볼까요? 아린 혼자 잘 패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불안불안하죠. 22층 그냥 여러분 19층하고 20층 같아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시간 되돌리고 싶다.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다는 것 같은데요. 네, 부활 가고요. 진짜 내가 이걸 왜 왔지? 자, 또 부활 가고요. 뭐 클리어 되게? 이거 뭐요? 왜 이렇게 안 죽어? 구소가 큰일 났네요. 그레이소로 살렸어야 되나? 이게 뭐야 이건? 못 잡으면 이것도 죽죠. 잠깐만, 공룡 영상인데 흑역사가 나오겠는데? 잠깐만, 22층 누가 추천했어요 이거? 진짜 얼굴 보고 싶다. 큰일 났죠? 네 여러분, 네 돌지 마세요. 탈출. 22층 공룡에서 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아쉽기 때문에 20층을 한번 가볼게요. 그리스올이 갑자기 처음에 나오자마자 터질 줄은 상상을 못했네요. 솔직히 전 여기서 노가다 안해가지고.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네. 자, 다시 아까 추천 여러분 22층은 절대 가지 마세요. 솔직히 도전자 스킬만 찍어서도 이 정도로 힘들지 않았을 건데요, 도전자 스킬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랜딩 가득이죠. 자, 지금 누가 패고 있는데요. 네, 매우 쾌적하죠. 아, 지금은 공략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채팅을 못 읽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랜딩 가든 20층이 매우 쾌적하네요. 예, 아까 그길 왜 갔는지 아직도 의문인데요. 네, 예, 22층은 이제 추천해서 넣은 건데요. 도전자 던전 자동사냥터를 공략에 넣어져 있길래 본 건데, 허락은 받았었죠 이미. 근데 22층 빼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도전자 스킬을 싹 다 빼니까. 원래 방송 전에 테스트 했었는데요, 그땐 쉽게 있거든요. 똑같은 덱으로 가서. 근데 별로네요. 그 정도에서 매우 그냥 편안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7층, 9층, 11층, 19층, 20층, 39층, 42층에서 도전자 선전 자동 사냥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클리어 했죠. 잡템들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 추천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루비를 1500달러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멘트로만 칠게요. 추천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처음 계정을 만들 때 추천인을 적으라고 란이 떠요. 그리고 여기 설정에 보시면 이제 추천인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제 뭐 계정관리 들어가면은 다 보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추천인을 하시면 이제 캐릭터 닉네임을 하셔야 돼요. 계정 닉네임이 아니에요. 캐릭터 아무거나 하고 계신 거 캐릭터 닉네임 알려주시고, 상대방한테 닉네임 알려준 다음에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추천인을 한 캐릭터가 레벨을 최초로 50을 달성하면 양쪽 모두에게 루비가 300개가 지급이 돼요. 양쪽한테. 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추천해서 했어도 300개 주고요. 그리고 5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5명한테 추천인을 받고 그 사람들 레벨이 50이 되면 총 1800루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한 거랑 5명이 한 50레벨 찍은 거, 그 1800루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카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50루비를
이제 받아 300로비를 받아야 되는데 레벨 50을 안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50레벨 안 찍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최초 레벨 달성은 제가 알기론 상점에 보면 이제 항아리가 있죠. 항아리. 이 항아리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공략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레벨업을 해야 돼요. 하지만 뭐 항아리로 해서 맵을 뚫어 놓은 다음에 뭐 이런 데한 번만 돌면 레벨업 60이면 되니까 손쉽게 할수 있죠. 이제는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죠. 원래는 각 캐릭터마다 모험을 다 뚫어서 했는데 하나가 최고치를 뚫어 놓으면 나머지 다갈수 있죠. 좀 미리 안 깨놔서 개꿀 신발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 추천인. 패양 이제 타이탄 이 추천이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1800 루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탄 패양이 뜰수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셀레네, 페르세스, 메티스, 헬리오스, 크로노스, 프로메테우스, 테티스, 아틀라스, 레아, 크리오스, 디오네, 히페리온. 얘네들이 이제 초월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지금 디오네랑 히페리온 악강이 있었는데 그거를 갈아버렸는데 지금은 살짝 후회가 되네요. 왜냐면 스토리상 네, 얘네들도 충분히 칠테랑처럼 세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위상이나 뭐 얘네들은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초월 각성에 보면 지금 이제 스토리에 보면 터크가 같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얘도 이제 폐왕으로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전 터크를 또 갈아버렸다는 거. 하지만 그냥 그 폐왕 칠테랑처럼 각 직업별만 있으면 강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까다롭게 각 타이탄들이 있어야 강림할 수 있어서 그거는 막상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마 뽑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거는 이제 신규 분들에게 주의점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폐왕이 무조건 초월 아크보다 아크왕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신 이 셀레네 양께서는 잘두갑합니다. 심지어 반조차도 강화가 뭐 3강 이하면 얘가 뚜깝해요. 네, 랑랑이든 모모든 아린이든 다 뚜깝해요. 네. 태그 기준이고요. 아레나에서도 상당히 뭐 아직까지 크로노스도 많이 쓰이고요. 요 크로노스 많이 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갈지 말아야 할 아이, 아직도 좋은 아이들 말하는 거죠. 폐왕급 정도로. 그리고 헬리오스는 현재 유일하진 않아요. TL도 이제 쿨타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진 않지만 액티브 스킬 쿨타임 즉시 10% 감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쿨타임 감소, 쿨타임 회복 속도 증가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테티스 같은 경우도 현재 뭐 고인 랭킹에 있지만 전 도전자 던전에서는 얘가 있으면 매우 좋고 저도 얘를 39층에 쓰면은 네, 성공률이 100%가 되죠. 얘만 빼는 순간 성공률이 95% 90% 돼요. 30층이 42층 대략 한 80% 떨어져요. 테티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폭시 같은 경우도 현재 얘 같은 경우 마법 데미지 증폭이 있어요. 그리고 모았다가 한 번에 슈밤 쾅 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면은 뭐야 적에게 축적된 데미지 10%만큼 데미지 증폭. 네, 축적된 데미지만큼 데미지가 증폭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법 데미지도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죠. 그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고인이 됐어요. 네, 반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네, 무시하고요. 그리고 그레이슬로 같은 경우는요, 도전자 던전 22층 아래쪽은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어요. 공짜로 주는 거고 울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유를 만드는 건 조금 얘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레이슬로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많이 쓰입니다. 네, 다만 22층까지 도전자 던전을 돌파했고 증명의 탑을 뭐 50층까지 갔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얘는 필요가 없어요. 네, 굳이 더안 해도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즉사 면역이 되거든요. 증명의 탑도 요즘에 뭐 즉사 면역 막 걸고 난리 나가지고. 그리고 마나랜디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쓸만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갔냐? 뭐 이로운 효과 제거 스킬 방어 회수 증가. 옛날에 이거랑 무적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도. 걷다가 이제 샤리트 여마의 샤리트랑 싸울 때 발음한 가지고 공격력과 체력 증가. 이게 따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심지어 크로노스도 이 옵션이 있죠. 그래서
크로노스랑 마나린디는 맥강이어도 아직 많이 씁니다. 네, 여기 보면은 맥강 스킬에 이제 바르만 가족 공격력 30% 증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정도로 이제 고인이 아닌 애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 이외에는 싹 다 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헤븐도 도전자 던전 22층까지만 쓰고 챈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선택권은, 아카운 선택권 첫 번째 거는, 네, 화이트를 받아서, 아, 화이트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화이트라고 카미엘을 아카 선택권을 받으세요. 돼요. 카미엘, 전 이걸 할배로 모모를 만들었죠. 카미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유 효과가 있는데, 네. 보유 효과도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들은 쓸모 없습니다. 이제 리브갈 다 쓸모 없어요. 이미 만든 걸 몰라도 더 이상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는 이렇게 스킬들이 있는데 카메일을 제가 선택권으로 뽑는 아크왕으로 뽑으라는 맨날 추천 이유는 이제 모모를 만들어야 되고 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대만 소환권으로 선택권으로 뽑죠. 그래서 이제 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카메일 같은 경우는 모모로 만들기 딱 좋죠. 마법 공격력 증가 보유 효과 때문에. 거다가 화이트를 아크왕 하면은 총 61%의 마법 공격이 증가돼요. 네. 그리고 랑랑하고 모모를 둘 다 재료로 쓰면 되죠. 거기다가 다음에 중요한 게 크로노스랑 헬리오스 같은 경우인데요. 유일하게 있는 쿨타임 회복 속도 증가 보유 효과가 있어요. 중첩 때문에 어마어마하거든요. 있는 건 없는 건 차이가 큽니다. 아린이 그 소환수가 끊기냐 안 끊기냐 그 차이거든요. 첸도 나무를 얼마 더 심느냐. 그렇기 때문에 헬리오스랑 크로노스는 꼭 뽑으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크리오스만 해도 근거리 공격력 버스 추뎀이 확 올라요. 네. 심지어 메티스까지 아까 하면은 뭐 거의 56% 107% 증가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얘네들 강화해야죠. 7T랑 다 뽑기만 해도 상당히 좋죠. 맥스왕은 따로 있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왜 초월 중에서 아직도 생존한 게 있고 왜 생존했는지를 알려드렸어요. 네. 아직에 쓰이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죠. 크로노스는 뭐 전방위로 다 쓰고요. 이제 공략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공략인데요. 마지막은 해외에서 별대 유저 하시는 분들 위해서인데 보통 보시면 이제 구글 스토어 있잖아요. 구글 스토어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만약에 국가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요. 지금 이제 뭐 열기 하고 있고 뭐 설치도 할 수 있잖아요. 뭐야? 별의별 공식 카페 초콜릿도 있네. 처음 알았네요. 그냥 네이버 카페라면 되는데 아무튼 자 원래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제 해외이신 분들은 구글 같은 경우는 위치로 한단 말이에요. 와이파이를 쓰고 어디 위치인지. 그래서 VPN 국가 이제 뭐야 국가 위치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다운받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 이제 APK라고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원본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해서 하면 됩니다. 특히 친구 중에서 미뮤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APK 설치 있잖아요. 잠깐만 추출 어디 갔어? 추출.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응? 어디 있냐? 이겼니? 여러분 다 당황하지 마세요. APK 추출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삭제했어? APK 설치 말고 추출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 추출 핸드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자, 구글 스토어에서 APK 추출 치면 진짜 추출해. 자, 이런 게 있어요. APK 추출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10만이죠. APK 추출을 부탁해서 이거를 이메일이나 뭐 카카오톡으로 받으셔서 네, 설치하시면 됩니다. 페리디어를 해외에서 하실 경우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 계정만 한국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딜까지는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좀 장점이 있지만 저희가 주로 이제 컴퓨터로 돌리고 나가잖아요 밖을. 그러면 이제 이 앱 추출을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네이버 공식 카페 거기 부탁해서 이걸 설치해달라 해서 베르디어라를 최신 업데이트가 나오면 이제 업데이트 못하거든요. 국가가 다르면. 그래서 왜냐면 다른 국가에는 드래곤 블레이즈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랑 이제 베리디아랑 이제 똑같은 게임인데 계정이 연동이 안 됩니다.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처럼요. 블리자드 오버워치는 전 국가적으로 다 이제 혼용이 돼요. 뭐 아시아, 유럽, 뭐 북미 서버가 다 계정이 통합돼서 레벨도 계정도 다 통일되는데, 스타크래프트는 또 동남아시아, 유럽, 아시아, 미국 이렇게 레벨이 따로따로 있어요. 업적도 따로따로 있고, 오버워치랑 다르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있는 이제 드래곤 블레이즈를 하라, 베리디어라 해외판을 하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막아놓은 거죠. 이미 키운 게 있잖아요, 저희는. 뭐 잠시 여행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학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랑 커뮤니티 좀 친구들이랑 같이 하던 건데 같이 하고 싶어서 해외에서 가져가는 거면은 이런 식으로 앱 추출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요, 애플은 이제 계정을 한국으로 설정 안 하면요, 앱 추출해서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네, 받으려면 딱 하나예요. 해킹을 해야 돼요. 탈옥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제 웬만하면 아이폰 해킹은 추천하지 않아요. 요즘 웬만한 어플리케이션은 다 맞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공략을 완료하겠습니다. 꽤 길었네요. 자, 지금 제가 공략한 걸 정리해드리면요, 한번 싹다 읽어드릴게요. 칭호 순위, 악세 순위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소환사로 직접 레이드를 돌아봤어요. 직업별 루비수급 직접 보여드렸고 순서 다 설명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도전자 던전 자동 사냥터 7층, 9층, 11층, 19층, 20층, 39층, 42층 덱을 직접 보여드리고 직접 20층은 돌아봤죠. 네, 22층은 추천하는 게 있었는데 절대 돌지 마세요. 이게 22층이 좀 강화됐는지 이렇게 녹네요. 예. 테스트할 때는 제가 이제 또 도전자 스킬을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도전자 스킬을 뺐더니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죠? 네, 지금 계속 도네요. 자, 저 걷게 냅두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추천인도 이제 직접 이제 뭐 카카오톡 아이디 만들어서 하도 되지만, 네, 카페나 이런 데 해서 그 캐릭터가 레벨 50을 달성하고 본인도 추천이 받을 사람도 50레벨 다 알면 이제 루비가 300개씩 해서 총 1800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캐릭터 닉네임을 해야 돼요. 계정 닉네임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 닉네임은 천여경인데, 제 캐릭터 닉네임은 이제 소환사 같은 경우는 서머너 잭팟, 그 성기사는 세인트 잭팟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인트 잭팟이나 서머너 잭팟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공식 카페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뭐 부탁해서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미뮤로 해서 다운받으셔서 뭐 카카오톡 계정을 만드셔서 해도 되고요. 카카오 스토리에서 계정을 만들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론. 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타이탄 폐항 준비. 아, 여섯 번째죠. 타이탄 폐항 준비. 이제 할수 있으니까 타이탄들 웬만하면 재료를 안 쓰는 게 좋지만 쓸건 써야죠. 네. 셀렌의 재료를 쓰지 마세요. 크로노스, 헬리오스 웬만하면은 이제 폐항 강림할 때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는 아직도 쓰이거든요. 셀레네 아크강이면 굳이 셀레네 아크강 하지 마세요. 크로노스, 헬리오스 말고는 강화할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은 셀레네는 현재 울강이라고 아크강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동료 30개로 네, 폐항을 강화하세요. 네, 정수도 엄청 들거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신규분들 주의점이죠. 지금 말하는 초월 아크, 네, 초월 아크 혹은 초월 우울강, 심지어 초월 맥강도 폐항의 대체제로 쓰긴 합니다. 네. 샤리테 같은 데는 아직도 마나랜디, 뭐 크로노스 쓰이고요. 네. 그리고 뭐 골렘 같은 데는 이제 폭시, 뭐 히드라 같은 데는 뭐 헬리오스 쓰는 사람도 있고요. 네. 뭐 리브가일 쓰는 사람도 있는데 리브가일 추천하지 않아요. 이미 있으면 쓰는 거죠. 그리고 뭐그 정도까지. 네. 그리고 해외에서 별대 유저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그앱 추출기를, 웬만하면 구글인 분들은 앱 추출기를, APK 추출기를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APK 원본 받은 거, 업데이트된 거 받아서 설치하시면은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업데이트나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패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다시 다운받아야 돼요. 다시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간단한 패치 같은 거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간단한 패치 뭐 그냥 데이터 다운받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서 뭐 스토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이미 받았던 걸로 즐기시면 돼요. 그 대규모 패치한다 하면은 미리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되죠. 목요일날, 뭐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미리미리. 자, 그리고 애플은 국가 설정만 한국으로 하시면 네, 충분히 해외에서 별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략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이만 뿅. 공략
공략 끝냈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얜 또 왜 렉이 걸리고 난리니? 네. 카카오 게임. 자, 지금 보시면 뭐 모모 플레이어가 제일 좋죠. 네. 미밀은 전 방송 때문에 쓰고요. 네, 노가다 할 때는 네. 할 때는 모모 씁니다. 네, 모모는 방송할 때 이게 사이즈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잘 미미처럼. 그래서 안 써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조혜훈 님, 김재강 님. 반가워요. 아, 정수 600개 받았는데 반만 될까요? 크로. 정수 600개 좋죠. 저 같으면 네, 크로 강화부터 할 것 같아요. 네, 크로 울강 되시면 이제 반 만드셔도 네, 무방합니다. 어차피 하루에 정수 한 100개 정도는 파밍하니까요. 자, 보통 하루에 24시간 돌리면요 버닝 포인트 풀로 있다는 가정하에 뭐 거의 정수 600개는 껌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저는 5분만 휴식하고 5분만 휴식하고 잘 보이죠? 5분만 휴식하고 돌아와서 신규 레이드 장비 네 맞추는 방송 하겠습니다. 역시 치저 공략 감사합니다. 저는 공략해달라고 부탁하던 것들을 위주로 하니까요. 아무래도 시앙이라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6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그 이 틈에는 뭘 할까요? 설정을 좀 해놓고 가야죠. 레이드를 좀 돌까요? 액세서리 다 필요 없으니까 창고가 자리가 있네. 다 넣어버려야지. 창고에 넣고 진짜 버스터 오브 이게 뜨는 게 대박이었죠. 신기했죠. 네, 저도 신기했어요. 이거는 전사한테 줘야겠다. 왜냐면 네, 여기는 이제 아직 파밍 안 할 거라서 참 요정의 화려야. 그냥 골고루 떴어요. 색깔별로 하나씩. 자, 이것도 공용으로 빼고 강화재료니까 잠시만. 저는 이제 파밍하는 거 보고 계세요. 어떻게 도는지. 부활 주문서 장착돼 있고 노래 틀고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Suffocate my spirit, 'cause I'm the king of my own throne, thro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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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King of my own throne, my own throne. You'll never see me fall, fall. You'll never see me fall. Watch me rain.안녕하세요. 아, 취소 취소. 상관이님 반가워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장비를 슬슬 세팅하고 나갈 준비를 슬슬 해야겠네. 곧 있으면 친구가 저희 동네 쪽으로 올 것 같아요. 자, 핸드폰 설정만 잠깐 저건 카톡 하나 보낼게요. 영어로 보내가지고 감자탕이나 부대찌개 둘 중 하나 먹고 싶냐 하는데 뭐 먹지? 아 외국인 친구가 예, 감자탕이나 부대찌개 중 먹자고 하는데 뭐 먹을까요? 뭐, 소리 켜져 있죠 이거? 아 켜져 있네. 그러면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장비를 세팅하는 애들은요. 아 반 크로노스 이건도 저거 무기가 지금 꾸져가지고 네 바꿨다가 망할 뻔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이건 지금 무기 완전 엉망일걸요? 아니네? 맞춰놨네. 저것도 바꿀 준비 해야 돼요. 저거 최상급을 띄우려고 해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주딜러가 될 거니까. 지금 요 아이들 반 반하고 얘네들 장비를 다시 맞춰야 돼요. 다 뺄 수 있겠다. 빼버려. 파르마
자, 얘네 장비를 맞춰야 돼요. 딱 되겠다. 자, 얘네 장비를 맞춰보겠습니다. 라이브로. 와후. 이번엔 그냥 완벽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네. 크, 멋있다. 자리가 없네. 자리가 꽉 찼네. 또 넣어야지. 한 바닥 정도는 충분할 건데. 한 바닥 반이 필요하구나. 그건 몰랐네. 자, 이제 장비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칼부터 일단 꺼내볼까요? 칼 쇼핑한 것들 싹 다 빼고요. 그리고 지팡이. 크크, 무무가 좋은데 딱히 마땅히 없어서 요걸 쓸 것 같네요. 요즘은 또 챔 같은 경우도 저런 게 많이 쓰인다니까. 크크 방적으로 한번 맞춰보고요. 그리고 단검은 딱 두 자루 준비해놨죠. 방패도 깔끔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다 끼려고 해요. 그냥 졸업으로. 자, 껴볼까요? 자, 반 같은 경우는요, 현재 크파 높은 거 하나, 둘, 두 개 있네. 자, 지금 완전 졸업급이 있죠? 껴주고요. 이 정도면 충분 좋죠. 공격력 만땅이니까요, 둘 다. 그리고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세 개 중 하나 골라 끼면 돼요. 크 방적, 크파가 432, 432. 이게 좀 높네. 크파가 높으니까 이거 끼고요. 얘네 두 장은, 두 자루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뭐 그라일 낄 때 잠깐 껴야 되나? 킵해두고요 일단. 나쁘지 않은 옵션이니까. 그리고 방패 껴주고요. 자, 그 지팡이도 이제 뭐 단검. 네, 준수한 옵션이죠. 매우 준수하죠. 껴주고요. 지팡이도 껴주고. 마법구도 제가 아마 킵한 게 있을 겁니다. 힐러 전용. 세 개나 있네요 지금. 이게 제일 낫겠네요. 지능이 붙었으니까. 요거를 힐러한테 줘야겠네요. 하나 묶었었던 거죠? 저도 깜짝 놀랐죠? 이런 식으로 무기 맞췄습니다. 이제 방어구만 맞추면 얘네들은 이제 황골 찰퇴하는 거죠. 하... 인벤토리가... 싹 다 빼서. 어우씨, 방어가 너무 많은데? 자, 강화할 것 좀 넣어야겠네요. 인벤토리에. 요번에 싹 다 하려 하거든요. 자, 아주 그냥 수공이죠. 꽉꽉 채웠습니다. 한 칸 여유가 돼야지 합성이 되니까. 한 칸만 여유 주고 바로 세팅 준비해야죠. 자, 지금 보시면요. 와, 이 최상급 장비. 이거는 거의 지금 마딜 얘한테 줘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와후. 이거 아닌데? 요건가? 요거다. 와, 이건 보면은 그냥 다 상승이죠, 다. 다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비슷하거나 오히려 지금 크림감이 이게 더 낮아서 이거 아마 본캐한테 줄 것 같아요. 끼다가. 지금 다들 밥 먹으러 가셨나? 감자탕이나 부대찌개 뭐 좀 먹으려 했는데 지금 답변이 없으시네요. 양해 이해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너무 일찍 켜가지고 오늘 공략방송 찍느라 아까 답변을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 이거를 이제 껴야겠네요. 얘는 힐러용은 거의 이미 있었어요. 자, 이제 민첩. 잠깐만요, 다 뺀 거 맞죠? 다 뺀 거 같은데요? 아, 아니네. 아직 좀 남았네요. 오, 저게 왜 남았지? 4개. 다른 계정에도 장비는 이제 방어구만 맞추면 돼가지고 제가 싹 다 맞췄죠. 방어구 없죠. 자, 그럼 마저 맞추겠습니다. 자, 신규 레이드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입니다. 인증 영상 올릴게요. 저도 유! 부대찌개 진리. 역시 갓블레스 드래곤블레즈님 역시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요. 부대찌개 먹으러 가야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스탯은 지능이 있었는데 여기 있다. 요거 끼면 되고요. 얘는 2가 더 좋은 게 있나? 지능? 없네요. 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또 순서대로 적용이 돼 있죠. 자 지금 사제부터 풀세트 맞추려고 합니다. 장갑 보면요, 와 이게 압도적으로 좋네. 혹시 지능이 더 있나요? 지능 없네요. 졸업이어서 다 갖다 버렸죠. 오 와우 좋은 거 있네. 어? 잠깐만 생명력 빼고는 이게 잘 안 돼요. 뭐가 빠진 거야? 아 상태면역이 상태면역이 빠지는구나. 이거 하면 상태면역이 늘어나네요. 실력 건데 지력보다는 상태면역이 낫죠. 예, 아무래도 이건 아쉽지만 지금 딜러가 못 끼고 있니? 아 그냥 상태면역의 디버프네요. 이게 헐났네. 얘도 이거 신발은 갖다 버려야겠네요. 지능 이거 버려야겠어요. 아쉽지만 이게 상태면역 디버프라. 자 그럼 이제는 얘는 이제 거의 다 필요 없고요. 도적 파밍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좋은 게 뜰까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도적은 투구 힘 오 민첩 오 좋다. 민첩 빨강 민첩이 더 있나요? 우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두 개가 투탑이네요. 크댕감도 빨간색이네. 이거 도적한테 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킵해놓고요. 상태면역이 더 맞추기 힘들거든요. 자 그럼 갚아보시면 오우 이게 상당히 좋은데 민첩 오! 이거다 찾았다. 이거 끼면 돼요. 그럼 여기 있던 거 민첩은 받아 버리고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좋죠. 민첩이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니까 딜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지금 그러면 상태면 하나지. 그러면 이 장갑하고 신발에서 상태면역 하나랑 디버프가 두 개가 떠야 돼요. 혹은 상태면역 세 개랑 이제 디버프 두 개가 최고긴 하죠. 지금 상태에선 민첩이 이거 애매한데 좋은 민첩이 없네요. 신발 이거 좋은데 디버프네. 장갑이 상태면역과 디버프가 떠야 되는데 덱상담은 예 제가 오늘 밤에 또 킬게요.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반 이온 백강 대박. 지금은 이제 저녁 약속 전이라서요. 죄송해요. 지금은 저녁 약속 전에 지금 이제 장비 세팅하는 거죠. 이따가 이제 샤리트 대비해서 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졸업급이 지금 민첩은 두 개가 비네요.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오늘 밤에요. 네 감사합니다 상원이님. 자 그럼 이제 힘 세팅해야죠. 와 이거 딱 좋은데. 힘 상태면역 디버프 얜 요거 끼면 될 것 같고요. 탱커는 그렇게까지 뭐 크댕감 말고는 따질 게 없었거든요. 근데 크댕감이 좀 낮은 게 좀 흠이네요 저게.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오? 이거 뭐야 이거 최상이잖아. 이건 반 끼면 되겠네요. 이제 힘은 둘 중 하나 베스트를 얘한테 줘야죠. 오 최상급이네. 이 정도면 갑바 방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얘한테. 근데 방어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아 크댕감이 좀 높은데 그나마 회피 좀 높은 걸 껴줘야겠네요. 이 4개 중에서 회피 222 240. 오 이거 250이구나 체력도 증가하고. 이거를 이거는 거의 얘한테 졸업급을 끼면 돼요. 나머지는 상태면역 챙기면 되고. 자 그럼 장갑 보자. 힘 이거 좀 낮네. 근데 크댕감은 높은데 힘 상태면역 오 이거는 오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반 거잖아 이거. 어머 이건 가져야 돼. 반 주고요. 힘 상태면역 디버프 같은 게 좋은데 탱커들은 웬만하면 상태면역 디버프가 좋거든요. 아하 이거 민첩이고 체력은 좋은데 상태면역 하나 상태면역 디버프고 좀 파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는 힘
힘 상태 면역. 힘 디버프. 이건 가라 되겠다. 힘이 빨간색도 아니어서 반죽이도 애매하죠. 신발도 힘 상태 면역. 자, 그럼 이제 합성을 가야겠네요. 자, 합성 갑니다. 현재 좀 쓸모 없는 것들은 다 뺐죠. 갑바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싹 다 필요 없죠. 이미 얘들 갑바다 준수한 거 있죠? 네, 있네요. 다 빼고 혹시나 더 최상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암흑마법 아 지금 옵션 잠금 안 했죠? 투구는 이건 뭐 도적이 문제니까 지금 장갑이 의외로 많네요. 제가 장갑도 빼야겠네요. 장갑 모자른 애가 지금 사제는 거의 완결이어서 더 이상 할 거 없을 것 같을 거예요. 좋은 거 안 뜬 이상. 민첩이 지금 신발하고 장갑이 필요한데 옵션은 이제 상태 면역 디버프가 두 개씩 있으면 베스트겠네요. 민첩 만땅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대충 떠도 되겠네요. 예. 웬만하면 크댕감이 높게 방패는. 얘 같은 경우는 상태 면역 현재 두 개거든요. 매우 준수해서 디버프만 두 개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으론. 자, 그러면 장갑이 현재 두 짝이 필요한 건데 장갑, 힘, 민첩, 신발, 힘 두 개, 민첩 하나, 그리고 투구 힘 하나 정도만 파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갑을 두 개가 모자란데 힘하고 민첩이죠? 그럼 좀 빼죠. 이건 필요 없는 거. 크댕감 낮은 거 이거 빼고요. 이건 좀 괜찮게 킵하고 이걸 킵해야겠나? 자, 이것도 킵할 만한데 이걸 빼고 이걸 빼야겠네. 이걸 크댕감이 제일 중요해요. 크댕감이 힘은 지금 크로노스만 장갑 챙기면 돼가지고 반은 있어서 크댕감이 낫네요. 아 이거 민첩이 얘는 줄만한데 진짜 상태 면역 디버프 중요해서 지금 신발 민첩 상태 면역 이건 디버프고 그래서 챙겨놨구만. 자 그럼 합성 들어갑니다. 현재 최고라고 하는 장비 최고치 확률 증가 두 개에다가 황금 기단까지 꼈습니다. 방송 킬 때 잘 뜨던데 과연 오늘은 졸업급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네요. 현재 엄청 많이 모아놨죠. 갑니다. 합성 갑니다. 뿅뿅뿅뿅. 와후 진짜 와 한방에 졸업급이 뜰 뻔했네. 자 계속 가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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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민첩. 민첩은 떴는데 민첩이 낫네요. 민첩 떴는데 체력만 두 개네. 체력만 두 개고 큰일 났다. 어? 민첩 상태! 이거 좋아요. 이거 낄만해요. 이건 그냥 졸업이라 해도 돼요. 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 민첩도 꽤 높은 편이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버려도 돼요. 뭐 괜찮네요. 지금 스타팅이 좋아요. 빨강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원하는 상태 면역과 디버프가 떴죠. 우와! 이야! 진짜 미쳤다. 너무 좋은데? 이야 미쳤죠? 빨강색이 3개 떴어 그냥 쌩으로. 자 또 가죠? 와 힘 회피 상태 면역 크리티컬 데미지 검소 데미지 이거 킵해요. 이건 아 민첩이 떴어야 되는데 이건 킵하고. 야 갑옷이 왜 이렇게 잘 뜨죠? 뜨기 힘든 건데. 와 민첩 만땅이다. 아쉽네요. 응? 아 근데 이거 회피가 없네요. 와 이건 됐고요. 진짜 왜 이렇게 잘 뜨지? 네 버리고요. 장갑 들어갑니다. 제발 장갑이 지금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힘하고 민첩 신발이 세 개 필요하고 지금. 야씨 하필이면 지능이 드니? 오! 아... 크댕감이 낮아요. 아 이것도 별로고. 아 아쉽네. 왜 이렇게 안 뜨지? 민첩 떠야 되는데 떴는데 옵션 낮아요. 아 상태 면역 디버프가 떨어졌는데 아 상태 면역 디버프 떴는데 하필이면 이상하게 떴네요. 큰일났다 이거 씨. 정수 다 써야겠다. 와후 장갑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장갑 떨어졌죠? 큰일났다. 야 씨 투는 거의 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맞춰봐야지 알죠? 힘 이 정도면 뭐
어거지로 낄만 한데 크든감이 높아서. 네, 반 정도 끼면 나쁘지 않겠네요. 신발이 지금 제일 중요해서 제가. 어 잠깐 뭐야? 상면 디버블 갈았어? 아 근데 지능이네요. 필요 없죠. 와 진짜 이건 좋은데. 힐러 주면 딱 좋은데 이미 상태명이 디버프 있죠? 제기랄 잠시만요. 큰일 났다.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떴었는데? 도적이 이게 이걸 깨줄 수도 있어요. 정 안 뜨면 민첩 이게 있으니까. 민첩 신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구를 이걸로 바꿔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일단 지금 민첩 캐는 안 뜬 것 같은데. 와 큰일 났네. 아까 힘 캐 중에서 필요한 게 뜬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사기죠 이건. 상태밀까지 썼으면 베스트지만 뭐 저것만 해도. 오 이건 뭐야 지금. 오 어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건. 아 근데 좀 크댕감만 높았으면 바로 바꾸는데 조금 아쉬워서 일단 킵할게요. 이건 뭐 낄만하죠. 상태밀 디버프고 이 정도면 낄만합니다 얘는. 네, 이 정도면 졸업해도 돼요. 힘 안 높아도 돼요 얘는. 와 디버프냐 상태면역이냐 그거네.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힘 거의 크로노스는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거지로 끼면 그럼 별로다. 크댕감이 낮아가지고 낄만 해요 지금. 얘는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태면역 하나 디버프 하나 둘둘이네. 둘둘 하나면 둘둘이잖아요. 상태 면역하고 디버프 그럼 50%쯤 되니까 나쁘지 않은데 갑옷까지 이걸 끼면은 거의 최상급인데 문제는 옵션이 낮네요. 크댕감이 많이 낮진 않는데 여기서 크댕감을 챙겼으니까 저걸 껴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투가 지금 좀 옵션이 조금 크댕감이 낮아가지고. 그럼 지금 도적이 신발하고 장갑 모자르고 탱커가 아 지금 뭐야 쌍검전사가 투구랑 신발 없네요. 그리고 크로노스도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냥 장갑 둘 신발 둘 투구 하나. 하, 투구가 안 되네 투구가. 자 그러면 장갑 예, 하나 둘 세 개 사고요. 무조건 이렇게 민첩만 떠. 그리고 장갑 하나 둘. 와우 와우 이 정도만 사고 이제 신발 갑반은 다 됐어요. 이제 갑반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좀 잘 안 뜨는데 나머지 안 사고 세 개는 나머지 이제 마지막 피스로 냅둬야죠. 지금 뜬 것 중에 좋은 거 있나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요 놈도 좋고 요 놈 왜 떴지? 자 요 놈도 안 좋네. 상태면 디어프가 없죠. 오 이거 상당히 좋은데? 어? 방금 뜬 것 같은데요. 필요 없죠 이러면. 이거 이건 껴도 돼요. 공격력이 매우 높아가지고. 예. 네. 크댕감이 문제지 얘네는. 갑옷은 안 샀고요. 장갑 쪽은 와 이거 좋다.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일단 킵 얘 빼고 지능 필요 없죠. 지능 빼고 지능은 저한테 필요가 없죠. 방어도 있으니까 버리고요. 이것도 좋네요. 킵하고 나머지는 다 재료로 써야겠네요 지금. 와 이거 방어가 요번에 조금 골치를 썩히네요 저를. 하, 제발 투구는 힘만 뜨면 되는데. 힘! 힘! 졸업. 졸업입니다. 네, 진짜. 힘! 하는 순간 떴네요. 대박. 자, 얘는 바로 반 껴주면 됩니다. 네.
네, 디버프 하나밖에 없지만요. 어차피 갑바에 상태 면역 챙겼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또 장갑도 상태 면역이니까 신발에 이제 상태 면역 디버프가 걸리거나 그냥 상태 면역만 디버프만 떠도 괜찮아요. 네, 신발은 네, 만족하죠. 네, 만족합니다. 충분히 좋아요. 저 정도 옷 뜨기 힘듭니다. 네. 투구는 이제 맘 편하게 하면 되겠네요. 투구는 다 구했어요. 잠깐 이거 왜 걸지? 아, 더 좋은 게 있어서 가는 거구나. 맞나? 옷이 너무 좋아서 지금 헷갈리고 있죠? 아, 역시. 아, 지능이 너무 뜨네. 자, 갈고요. 친구가 왜 전화 안 하지? 전화해야 되나? 장갑 갈죠. 안 떴네. 잠시만 전화 좀 할게요. 예, 손으로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좀 하다가 전화해야겠다. 일이 끝났을 텐데요. 6시 반이면 끝나는데. 와, 지능이 뜨네. 잠깐만, 장갑아? 너 얘 민첩만 뜨면 되는데? 어? 민첩 진짜 떴네? 오씨, 베스트인데? 문제는 데미지 너무 낮은데요? 일단 킵하고요. 와, 장갑을 옵션 장갑을까? 일단 장갑은 뭐 요정도로 해야겠네요. 신발 이건 뭐 해가는 거야? 아, 일단 갈아보죠. 힘이나 민첩 떠야 돼요. 방어 때문에 어이 뭐야, 방어 때문에 애매하고. 어? 아, 체력이 두 개네. 지능, 아 진짜 지능 너무 싫어. 지능 다 맞췄는데. 힘 몇 개 안 남았죠? 좀 졸업이 떠야 되는데. 떨어 오! 는 아니죠. 하, 옵션 잠가야 되나 이거? 어? 와, 이씨 옵션이 너무 낮은데 이러면. 일단은 지금 맞춘 걸로 대충 어떻게 낄 수 있는지 봐야죠. 지금 반은 거의 최대치로 끼고 싶은데. 아, 갑바 충분히 좋은데. 헉. 안녕하세요, 황인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사지 마셔요. 진짜 돈 아까워요. 안녕하세요, 브래킹님. 반가워요. 진짜 사지 마세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사는 위치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사지 마세요. 위치는요, 그냥 아이템에서. 예, 네, 여기 이거 샀는데 너무 비싸요. 솔직히 재구매가 나요. 장비는 여기서 아스가르드. 아, 아스가르드. 네, 세 번째 지역 메가 펜테스 가서 파밍하시면 돼요. 네, 퀘스트 쭉 진행하시지 말고 스테이지 일단 뚫으셔요. 네, 퀘스트 좀 많죠? 소환사로 항아리 매기는 거 추천드려요. 소환사는 항아리 매기는 게 좋습니다. 예, 어차피 걔 장비도 있어야 되니까. 별린이 장비 첫 구매 하셨나요 설마? 그럼 좀 곤란해지는데? 그래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전화 좀 할게요.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제 공략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잠시 전화할게요. 잠시 전화 동안 저는 이 칼리도 한번 돌겠습니다. 네, 대충 돌아도 돼요. 잠깐만, 장비 지금 하나도 안 맞췄는데? 가만히 한번 실패해보죠 뭐. 지금 장비가 대충 맞춰서 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Suffocate my spirit, 'cause I'm the king of my own throne, thro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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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King of my own throne, my own throne. You'll never see me fall, fall. You'll never see me fall. Watch me rain.안녕하세요, 대적파신다. 오, 지금 친구가 현재 전화가 뭐야, 잡템으로 깼는데 깨네. 잡템으로도 깨네요. 지능이 좋아요. 짱짱짱짱짱 방송이라 트리플에서 줄 줄 알았더만 보석 파티. 네, 그래도 빨간색 하나 떴네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친구가 온다 하네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끼기만 하고 강화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능 2, 힘 1, 민 1 받으세요. 아, 지금 일단 빨리 세팅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슬슬 나가봐야겠네요. 원래 안 킬러 했다 켜서 죄송합니다. 일단 뭐 얘는 거의 다 맞췄고요. 예, 상태면 여기 두 개에다 디버프 한 개라. 아, 둘둘이랑 예, 상관없고요. 단지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껴야죠. 얘 투구가 뭐야? 아, 상태면이구나. 혹시나. 아, 투구를 좀 낮은 걸로 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면역 있는 걸로. 이걸로. 그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오, 이게 있네. 뭐 크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건 왜 있는 거야? 갈아버리고. 얘 이거 껴야겠네요, 결국엔. 얘도 갈아버리고. 네, 투가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 갑옷이 지금 회피 상태면역. 아, 지능이 더블했네, 하필이면.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저건. 크댕감이 더블했네. 신발이 상태면역 힘이 떠던가? 상태면역 디버프 안 떴죠. 도적이 문제인데 지금. 도적이 지금 민첩 높은 것도 없네요, 하필이면. 장갑에 민첩 높은 게 없어요. 다 갈아버려가지고. 그나마 높은 게 이거네.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상태면역 디버프라. 도적이 스턴 걸리면 더 애매해져서 이걸 일단 갈아버리고. 신발을 좀 여유있게 끼워도 되죠, 그럼. 민첩. 신발을 좀 더 갈고. 상태면 여기 하나 둘 디버프가 하나 둘. 디버프는 세 개일 필요가 없는데 얘를 껴야겠네. 얘를 갈고 스탯이 좀 많이 아깝지만은 지금 이게 최상일 것 같은데요. 갈다가 좋은 거 뜨면 끼면 되는데 아니잖아. 지금 디버프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아니 상태면이 모자란 거구나. 안녕하세요, 로파님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10분까지만 방송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9 나갈 준비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잠시. 반가워요, 로파님. 하, 신발이었구나, 반이. 그러면 지금 둘 다 신발이 문제거든요, 얘들. 둘 다 신발이 문제예요, 이제. 다 맞췄어요, 이제. 신발하고 장갑. 장갑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맞춰도 되는데 신발을 두 개를 사고 장갑 하나 사면 되겠네요. 졸업급 안 떴죠? 어?
아 좋은데 민첩만 빨간색이면 되는데 민첩이 빨간색이 안 되네. 자 그러면 얘도 갈아야죠. 합성 한번 하고 이제 마지막 합성이 되겠네요. 더 이상은 더 파밍을 안 할 생각입니다. 아예 관심을 끊으려고요. 너무 오래 해서. 아, 어? 이걸 왜 깔고 있지 내가? 더 좋은 게 있던가? 네, 있네요. 갈아버리죠.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정신이 없긴 하나 봐요 지금. 하나하나 소중한데. 아 진짜 강화를 하고 있네 지금.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장갑이 좀 좋은 게 떠야 될 텐데 말이죠. 인첩 만땅 안 떠네. 아하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와우 마지막. 쏘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대충 맞추면요 이렇게 맞출 것 같아요 지금. 투구 어디 갔니? 설마 다 갈았니? 지금 이제 맞춘 거가 최종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은 신발 이 아직도 없고요. 파밍 좀 더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반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서 이제는 상태 민혁하고 디버프만 챙기면 되고요. 하나씩만. 크로노스도 요 정도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매우 준수하고요. 상태 민혁 두 개, 디버프 두 개. 아린 전투력 뻥튀기. 그리고 이제 도적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한데 지금 애매하죠. 신발은 이거 끼고 투구를 상태명만 띄워도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아쉽고요. 좀 많이 아쉽네요. 신발이. 그리고 이제 사제는 완벽히 완성됐죠. 오히려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이제 요거죠. 갑옷이 너무 완벽하게 떠버려가지고 생명력 빼고는 나머지가 크다는 감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힐러나 또 방어력도 높죠. 그래서 좀 다른 데 낄 것 같습니다. 덜덜 전투력 많이 올랐나요? 대박. 네 반가워요 로파님. 잉여 인간 론님 반가워요. 아 자 이제 전 부대찌개 먹으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만 방송하겠습니다. 네. 더 오래 못 있어서 죄송하고요. 네. 다들 좋은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러게요. 400만. 저도 이거 강화하면 400만 되겠네요. 자,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덱상담 못해서 죄송해요. 네. 밤에 할게요. 그럼 전 이만 뾰로롱. 가볼게요. 죄송해요. 뿅. 야.